악기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는 선생님의 말씀. 이렇게 예쁘게 사진 촬영 준비를 하는 이 학생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팀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성준효입니다. 네, C팀은 우리 소리 우리 가락으로 우리 악기로 전통과 창작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번 2월에 창단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작곡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국이고요. 그리고 타악에는 유재영, 대금의 신진영, 그리고 아쟁에는 이혜리, 가야금에는 정혜정, 그리고 검은고에는 오지연, 보컬에는 오지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C팀 단원들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단원들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적인 차이도 좀 있고 아직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단원들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맹연습을 이어오던 나날, 우리 C팀 팀원들은 1박 2일의 학습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악기를 잡으니 사뭇 진지한 눈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과 연출팀 지도 아래 연습이 이어지네요. 인트로는 너희의 그냥 첫인상이잖아. 여러분, 우리 팀의 아시팀이라는 팀의 첫인상이구나. 인사를 한다네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줘. 자기 자리 확인하고 옆 라인 다 맞추는 거 생각하고 앞에 그 저기 맞추면 돼. 네. 중앙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가는 것 같다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C팀의 보컬을 맡은 오지수입니다. 저는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내여서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랬는데 점점 만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편안해지고 재밌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팀에서 대금 파트를 맡고 있는 신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C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제가 제 연주에 집중만 한다면 합주도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C팀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단순히 제 연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주까지 함께 들어가며 조화롭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팀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C팀 창단 공연에서 여행이라는 뜻을 가진 A Journey라는 곡을 작곡했는데요. C팀의 힘찬 첫 발걸음을 응원하며 작곡한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정혜정이라고 합니다. 반주와 멜로디가 한 번에 딱 맞아가지고 합이 맞았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C팀이 만들어지고 첫 공연이기도 하지만 제가 했던 공연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규모가 큰 공연이어서 더 떨리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전공 유재영입니다. 저는 C팀에서 장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타악을 전공하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동안 제 또래들보다 비교적 실력이 좋은 편이어서 저는 항상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전 대학 입시에서 두 회를 떨어졌습니다. 삼수 끝에야 겨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입시 생활 동안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겸손하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팀에서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이혜리입니다. 제가 아쟁을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순간을 꼽자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아쟁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꿋꿋이 견디고 이겨내서 좋은 결과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C팀에서 검은고를 맡고 있는 오지연입니다. 연습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언니 오빠들이 잘 챙겨주고 선생님들께서도 모르는 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쳐주신 점이라고 생각해요.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큰 무대에서 멋진 곡으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항상 단합이 잘 되고 최고로 멋진 공연을 하는 그런 C팀이 되고 싶어요. 더 나중에는 우리 C팀이 유명해져서 외국에까지 국악을 널리 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C팀 화이팅! 와!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온 본 공연. C팀만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만큼 분주한 손길로 리허설을 준비합니다. 리허설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원래 좀 잘 떠는 편인데 창단 공연이라 그런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 바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돼서 정신이 없어요. 공연의 준비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착실하게 연습해 나가는 리허설. 그런데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거 어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눈치입니다. 4시간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출연되는 오히려 더 진행 안 될 것 같고요. 처음에만 엮고 나중에 좀 밝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방금 점점 밝아지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아니요. 밝아지는데 이 부분 아까 이 부분 밝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거기까지 자기 거 체크했어요? 첫 번째가 괜찮으신 거죠? 자기 거 번호 봐주세요. 네? 치지 말아야죠. 장구가 없는데 왜 없어요? 하나 모자르잖아요. 장구 하나 보내는 거. 우리 세개 바뀌었지? 내 차에서. 나 이게 잘 될까 모르겠다. 지금 어떠세요? 줄 같아요. 절망스러워. 라기보단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니네요. 동선도 복잡하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네요. 아니요, 공연이 뭐. 그래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생님의 말씀 아래 다 함께 마지막 연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다가오고 하나, 둘, 친구와 가족들이 찾아오면서
극장 안에는 긴장감 섞인 공기가 느껴집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선생님의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이 공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더 신나게 멋진 무대를 아마 만들어드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께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진짜 뿌듯해요. 지금 솔직히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공연이 되게 성공적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되게 행복해요. 빨리 가서 고기 먹고 싶어요. 잘 맞힌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이 상쾌해요. 많이 긴장도 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성공기에 맞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습니다. 시팀 파이팅!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준비해야 해서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끝났고 이제 반응도 굉장히 좋게 해주셔서 보람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얘들 오늘 첫 공연 너무 멋있게 해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최고야. 앞으로 우리 더 발전하고 멋진 공연 만들어가는 우리 시스템 되자. 파이팅! 사랑해! 저는 앞으로 시팀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시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팀이 이번 창단 공연을 디딤돌 삼아서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절대 어색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국악이 좀 더 사람들에게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시팀에게 이 곡을 헌정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예술을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 journey로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시팀을 기대합니다. 시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퍼져서 공연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중에 커서는 이 공연장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시팀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팀 단원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확한 박자를 책임지는 타악전공으로서 그리고 시팀의 어린 친구들에게는 형 오빠로서 저는 시팀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시팀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주어진 틀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지만 앞으로는 연주자들이 직접 음악을 창작하는 것에 참여하여
저희만의 색깔을 지닌 음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이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생소한 음악인데 저희가 연주하는 CCM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서로 마음에 잘 맞춰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단합이 잘 되고 최고로 멋진 공연을 하는 그런 시팀이 되고 싶어요. 더 나중에는 우리 시팀이 유명해져서 외국에까지 국악을 널리 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는 다른 팀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하나 된 팀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일을 행하는 저희 시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면 지금 좀 해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모였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더 큰 목소리로 하나, 자 하나, 둘, 셋. 우리 소리로 찬양.